현지시각 오전 9시 31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가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키틀람의 케이프 호원 인터체인지에 새로운 고가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새 도로는 메리힐 로드와 1번 고속도로를 잇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인 그레그 존슨 씨는 이미 필요 없는 일부 신호등은 철거되었고 1번 고속도로의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밴쿠버 다운타운 등 코키틀람 서쪽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고가도로의 완성으로 인해 유나이티드 불버드에서 1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은 폐쇄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불버드를 이용하다 1번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콜벳 에비뉴를 지나거나 로이드 하이웨이에서 브루넷 인터체인지를 지나야 합니다. 현재 케이프호원 인터체인지에는 이외에도 15개의 고가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많은 주민들이 매일 1시간가량 운전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